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NBA 2K24 마이커리어 슈팅 배지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관한 공략 영상입니다. 차세대 혹은 현세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쉬운 방법인 만큼 초보자 혹은 입문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게임 난이도입니다. 게임 난이도는 프로 이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게임 난이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VC를 많이 받게 되지만 슈팅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프로 이하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쿼터 시간은 기호에 맞게 하시되 시간을 늘릴수록 더 많은 배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 관련 내용입니다. 배치 작업에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크리스폴의 스텝백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소개드렸던 르브론 제임스의 사이즈업 이스케이프 동작과 같이 많은 거리를 순식간에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폴 스텝백을 구매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고트 스킬 관련 내용입니다. 배치 작업의 진행에 앞서서 필수로 장착해야 되는 스킬이며 테이크오버처럼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 능력치를 일정 시간 동안 얻게 되는 스킬입니다. 작업할 때는 4개의 항목 중에서 슈팅 관련 배지를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업그레이드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부여받기 때문에 배치 작업 진행하시면서 퀘스트 보상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지 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게임을 진행하시면서 배지 작업 속도가 전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신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작품부터는 배지 속도 관련 퀘스트가 3개가 생기면서 퀘스트 목표 달성을 통해서 배지 작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이라 한 게임 할 때 신중히 하시면 충분히 모두 획득이 가능하며 배지 작업 전에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커맨드 관련 내용입니다. 조작법은 LB, L1 버튼을 눌러서 스크린을 요청한 후 스크린 방향으로 수비자를 이동시켜 스크린에 걸리게 한 후 RT를 버튼을 떼고 R스틱을 뒤로 제껴서 스텝백 슛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텝백 할 때 RT를 꼭 떼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유의해야 될 점으로는 3점 라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하는 경우 실패 확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3점 라인 안쪽에서 위치를 한 후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길거리 농구 관련 내용입니다. 리그에서 수비 때문에 작업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길거리 농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거리 농구는 리그에 비해서 수비가 많이 루즈하기 때문에 테이크오버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작업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크린을 전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D패드 왼쪽을 눌러서 스크린 받기를 한 후 원이 생성된 곳에 위치를 한 다음 점라인이 두 줄로 생성될 때 동료에게 패스 후 라인에 따라 이동한 다음 타이밍에 맞춰서 슛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전술이지만 처음 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먼저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새로운 공략법이나 업데이트가 있다면 빠르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